부산 e스포츠 글로벌 교류전이 12월 9일 부산 e스포츠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글로벌 교류전에는 5개 지역을 대표하는 8개 팀이 참여하는데요. 지금부터 한국 지역을 대표하는 두 팀, 미래엔세종과 샤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리턴 유저들이라면 모두가 아는 그 이름, 한동그라미, 원서클 선수와 다나나, 로마틱 선수가 속해 있는 프로팀 미래엔세종은 이번 한국 대표 선발전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다나나 선수가 앞을 든든하게 막아주며 원서클 선수와 로마틱 선수가 폭발적인 활약을 뽐내는 미래엔세종. 이번 글로벌 교류전에서 많은 팀들이 경기하고 있을 우승후보 1순위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네요. 미래엔세종이 걸어나갈 패도의 시작이 여기 부산이 될 것인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우승 청부사 망나니 선수와 이번 마스터즈를 불태운 리우리 선수, 그리고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절의 악마를 담당했던 바이블 선수가 속한 샤크입니다. 망나니 선수는 얼리억세스 시즌 A 파이널과 지난 10월 펼쳐진 시즌 1 파이널을 서로 다른 팀에서 우승하며 본인의 주가를 쭉쭉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새로운 팀으로 리우리 선수와 바이블 선수가 함께 대회에 참여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과연 마스터즈에서 피어올린 승리의 불꽃이 부산에서도 이어질지 바로 여기 부산에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주세요.